우리나라 기상 관측의 기준점이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종로구 성월동에 자리한 서울기상관측소.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 경성추구소가 이곳으로 옮겨진 후부터 100년 이상 서울의 날씨를 관측 기록해오고 있다. 서울기상관측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상을 관측하는 건데요. 기온이나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같은 요소들은 1분마다 자동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적설이나 아니면 서리, 결빙 이런 기상현상은 직접 눈으로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계절 관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 관측 업무라는 것은 그 한강 결빙이나 벚꽃 개화 같은 것들을 관측하는 것을 말해요.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서울의 첫 서리, 첫눈, 벚꽃 개화 시기 등은 바로 이 서울 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토대로 정해지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 기상 관측 요원들이 365일 관측해서 직접 기록하는 데이터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살핀 기상 정보가 하루하루 쌓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데이터가 30년치가 모이게 되면 비로소 평년 값을 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30년 이상의 데이터가 쌓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평년 값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기상 관측에는 연속성이 중요한데요. 그 동일한 장소, 동일한 개체를 지속적으로 관측해야만 통계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관측소는 100년 이상 기상을 관측해온 서울 대표 관측소로서 세계 기상기구로부터 100년 관측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되게 심각한데요. 기후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통계자료와 지금 현재 자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곳의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관측소가 신대방동에 있는 기상청 본청과 떨어져 성월동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도 정해진 시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관측이 이루어져야 분석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의 경우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200년,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30년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 과거 18세기에서 19세기의 기후를 연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각종 기후 재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했고, 그만큼 미리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어졌다. 뒤늦게 시작한 건 맞습니다. 과거 저희가 기상재해를 생각하면 태풍 사라,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의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재산 피해도 사실 지금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한 그럼 큰 재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연구 개발이 있었는데 여전히 사실은 선진국보다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게 과거에 없었던 독자적인 기상 위성 천리안호 가지고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예보하는 수치 모델, 컴퓨터 모델도 독자 모델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